참 일찍도 온다. 아예 오질 말든가. 지금 건대협 회장들이 어디 있는 줄 아시오? 노얄 클럽에 모여 있답니다. 노얄 클럽에요. 선배님. 만보건설에 있는 황 회장 쪽 사람이요. 방금 건대협이 모여 있는 노얄 클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정보입니다. 고맙다. 아, 선배님. 지금 노얄 클럽에 가시려고요? 아, 요즘 대체 뭘 수사하시는데? 나중에 소주 한잔 하자. 아, 선배님. 그 황태섭이 급하긴 급했던 모양입니다. 저런 덜 떨어진 아들 녀석을 다 보내고. 이번 지하철 공사 입찰권을 따고 싶어서 안달이 난 모양이죠. 그 혹시 황 회장이 건대협에 들어오는 걸 찬성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난 반대입니다. 우리 다섯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나도 반대입니다. 황 회장이 들어오려면 우리 다섯 중 세 명의 동의만 얻으면 됩니다. 우리 중 절대 배신자 없을 테니까 그런 걱정은 아예 꽉 붙들어 매두십시오, 홍 회장님. 회장님들, 이거 좀 드셔가면서 하세요. 아가, 니네 사장들 얼굴 좀 비추라구려. 내가 그 웬만한 고구수집 다 가봤지만 여기처럼 도도한 마담은 처음 봤다. 아, 그만들 하세요. 여기 사장, 그 백파의 수양딸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백파라면 그 명동 사채시장의 큰손 그 백파 말입니까? 예, 그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기업인들 중에서 그 양반한테 돈 한 번 안 가져다 쓴 사람 없을 겁니다. 이야, 이거 말 조심해. 여기 아주 무서운 데로구만. 어? 자, 뭐 한 잔들 하시고 가시죠. 건대협 회장들을 찾는 전화입니다. 아까 그 만보건설 회장 아들이요? 목소리가 다른 사람입니다. 연결시켜. 아, 예. 대륙건설 홍기표 회장님이십니까? 그렇소. 누구십니까? 거기 광명건설 천 회장님 좀 바꿔주십시오. 아, 천 회장님, 전화 좀 받아보십시오. 나요? 예. 전화 올 데가 없는데.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나 천 회장이요. 방금 전화 바꿔주신 홍기표 회장께서 일전에 자재 창고에 큰 불이 나서 입찰을 포기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걸 당사자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그 방화범이 천 회장님 비서란 걸 홍 회장님도 아십니까?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오세요. 아, 홍해건설 백 회장님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여보세요. 내가 백 회장인데 누구시오? 방금 밖으로 나간 천 회장님과 사돈지간이시죠. 아니, 근데 회장님 따님께서 결혼 전에 숨겨놓은 아들이 하나 있던데. 저도 집에 일이 생겨서 좀 가봐야겠습니다. 조 회장, 전화 좀 받아봐. 회장님들이야, 그래. 예, 전화 받겠습니다. 정말 이 건대협 회장들을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회장님, 손님들 오셨습니다. 어서 안으로 매시게.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자리에들 앉으시죠. 앉으세요. 수고했다. 어, 강무야, 강무야. 여기 정식이 와 있어. 가만히 좀 있어봐, 이거라. 이러지 말라. 오빠 돈 많다니까. 여기 누구냐? 어? 네. 이리 와라. 술 한잔 줄게. 자, 화장해라. 어? 야, 내가 우리 집 똥개한테 술이나 줄 줄 알았냐? 어? 야, 얘가 누군지 아냐? 어, 개 알지, 개. 어? 개야, 개. 멍멍, 멍멍, 멍. 회장님, 건대업 회장들하고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뭐? 나도. 이번 지하철 공사 입찰권 내가 따내야겠소. 그러기 위해선 먼저 건대협에를 들어가야 하는데. 저, 그 무엇이냐. 저, 아시다시피 홍기표 회장이 우리 모임의 수장입니다. 저, 황 회장님하고는 그 무엇이냐 그 견원지간이나 다름이 없는디. 전 회장님, 회원 과반수만 동의를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섯 중 여기 모인 세 분께서 저를 밀어주시면 됩니다. 아, 저, 그게 말입니다. 그 회체에는 그런데. 입회 동의서에 사인들 좀 해주십시오. 저, 황 회장님, 이번 지하철 공사 입찰은 이미 대륙 건설에서 가져가기로 저희들끼리 얘기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결정은 언제든 뒤엎을 수 있습니다. 아, 저 황 회장님, 이러시면 저들이 곤란해져서. 국장님, 중앙정보부 감찰부라는 곳이 죄진 놈들 잡아다 족치는 데 아닙니까? 아이, 누구 신고할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살면서 죄 한 번 안 짓고 사는 놈들이 있겠습니까? 많이 변했어. 예전에 황 회장이 아니야. 잘 된 거 아닙니까? 눈밖에 날 정도로 설치되지만 않는다면. 자네 이름이 뭔가? 이강모입니다. 솜씨가 좋더군. 아주 깔끔해. 그만. 가보겠습니다. 초롱성가도 같은 건대업을 단숨에 뚫었어. 보통이가 아니야. 이번 지하철 공사 입찰권 제가 실무위를 맡아서 해보고 싶습니다. 넥타이에 양복이 입고 싶은 게냐? 회장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바닥 일은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제대로 된 회사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넌 아직은 안 돼. 회장님. 모든 일은 때가 있고 순서가 있다. 넌 아직은 아니야. 전 이미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나가세요. 차 시동이나 걸어놓아라. 회장님. 나가보라니까. 이번 건대업 건도 그렇고 이 정도면 강모의 능력은 충분히 입증된 거 아닌가? 쇳덩어린 맞을수록 단단해져. 아직은 바닥에서 좀 더 굴러야 돼. 그래야 저놈 능력을 나중에 잘 써먹을 수가 있어. 의외네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황 회장 수하에
이강모라는 아이가 있어. 이번 일 그 아이 솜씨다. 큰 일을 하려면 곁에 사람을 잘 둬야 해. 그 이강모라는 아이 수아에 두면 도움이 될 거야. 넌 연애는 안 하냐? 아이는 없고 여자친구는 몇 명 있어요? 황 회장 딸 말이다. 정연이라고 했나? 참 예쁘더구나. 그 정도에는 길거리에 널려 있어요. 관심 좀 가져봐. 얼른 회사로 가세요. 나 그 회사 출근 안 해. 너 무슨 학과 몇 학년이야? 너 경찰 뿌락치지? 너 얘기해봐. 누구야? 모르는 사람이야. 부락치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니야. 니들은 니들 일 해. 난 내 할 일 하는 거니까. 미쳤어? 뭐 하는 짓이야? 아가씨. 여기 학교야. 그렇게 부르지 마. 너 정말 정식이 말대로 아버지 개가 되려고 작정했니? 이러려고 검정고시까지 치러 가면서 공부한 거야? 세상에 너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아. 그 사람들이 다 너같이 사는 줄 알아? 너 힘든 게 뭔 줄 알아? 먹을 게 없어서 굶어봤어? 너무나 억울해서 피눈물 흘려봤어? 세상에 대고 아무리 소리 쳐봤자 어느 누구도 안 들어줘. 억울한 게 싫으면 성공하면 돼! 네 눈엔 내가 한심해 보이겠지만 나한테 이게 최선이야. 회장님처럼 나도 이 바닥에서 성공하고 말 테니까 쓸데없이 나하고 힘 빼지 마. 너 나한테서 절대 못 빠져나가. 자, 이제 가시죠, 아가씨. 피부터 닦아.